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N은 자가조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스스로 조직하고 구성하는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3G나 또는 LTE와 관계된 이동통신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지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올드한 오브젝트이죠. 그렇지만 요즘 이제 기기 간의 통신, 즉 기기 간의 통신 또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어떤 디바이스 간의 효과적인 연동, 즉 Io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자가조직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더 부각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에만 한정짓지 말고 이런 PAN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간의 효과적인 연결이라든가 또는 IoT와 관계된 요소에서의 중요한, 즉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위 무선 통신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최적화 운용할 수 있는 지능적인 네트워크 기술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기술은 크게 보면 관련 학회지나 표준에 보면 기본 기술 세 개를 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확장하면 자가 계획까지 포함해서 셀프 프레이닝까지 해서 부가 기술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기본 기술이고, 이 기본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계획까지가 주요 기술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가 설정은 기지국을 식별하거나 관계를 설정하거나 코어망을 연결을 설정하는 이런 다양한 설정 환경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지국 동작이나 또는 기기 간의 동작에 필요한 그런 파라메터를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합니다. 최적화와 관계된 관련 기술들은 인접 기지국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기지국의 신호색이나 RACH와 같은 최적화, 그 다음에 핸드오브 시 RLF 최소화나 기지국 간의 부하균등을 조절한다. 그래서 스스로 통신하는데 최적화시키는 요소가 자가 최적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이제 키워드들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좀 따르셔가지고 이해를 좀 도우면 될것 같고요. 자가 치유 부분에서는 문제 발생 영역 감지 및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서비스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을 차단하고 고장 부분을 빠르게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계획은 자가 설정, 자가 최적화, 자가 치유. 이세 개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용량 증대나 트래픽 감시 결과, 그 다음에 최적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운용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기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 계획을 반영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이 자가 설정 부분, 이 자가 설정 부분이, 셀프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깊게 이야기가 되면, 자가 설정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가 설정 사이클은 디텍션, 그 다음에 디사이드 액션, 그 다음에 리컨피규레이션, 네이버 노드의 리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임팩트 오버 컨피규레이션, 리컨피규레이션. 그래서 총 5개 정도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이제 디텍션부터 디사이드 액션, 그 다음에 리컨피규레이션, 네이버 노드 리컨피규레이션, 모니터링 임팩트 오버 리컨피규레이션 총 5개의 흐름, 이게 하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자가 설정 사이클이 형성된다는 점.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SON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용어만 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요. 필요하면
잠깐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SON이 아마 이동통신과 관련돼서는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지는 오브젝트일 수 있고, 다만 IoT와 또는 PAN 환경에서의 어떤 기기 간의 통신, 머신 투 머신 간의 어떤 통신의 그 자기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애동 네트워크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